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 따뜻한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 초반에 찾아온 꽃샘추위에 감기 걸린 분들 있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사람도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지구라고 다르지 않을까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주면요. 기상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꽃샘추위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합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겨울옷 세탁하셔도 괜찮겠죠?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1년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그날 날씨부터 알아볼게요. 수표길에 구름, 밤엔 비라고 날씨 제목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오늘은 지방자치의원을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투표율의 변동이 좀 크기 때문에 날씨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비가 오면 투표율이 떨어지고 날이 너무 좋아도 투표율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이날은 구름만 좀 끼다가 밤부터 비가 온다는 예보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투표율이 꽤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소음 안 나는 잉크젯 프린터 인기다라고 나와 있네요. 내용을 조금 보면요. 올 들어서 이 프린터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프린트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한 장 프린트 하는데 1, 2분은 좋게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줄씩 찍찍 하면서 아주 시끄럽게 글씨를 찍어냈었죠. 이맘때쯤에 이제 빨리 출력되는 프린트기가 출시된 모양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살펴보다가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보니까 이때 프린트 가격이 한 70만 원 정도나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저렴한 건 몇만 원에서부터 10만 원대만 줘도 꽤 괜찮은 걸 살 수가 있잖아요. 물가가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줄만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나 봅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탁구 단일팀 코리아 감격포옹이라고 큰 제목이 나와 있는데 네, 1991년 대한민국에는 탁구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탁구 스타 현정화가 있었죠. 하지만 탁구 최강국인 중국에게 매번 밀리자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남북 단일팀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그 팀의 이름이 바로 코리아였습니다. 몇 년 전 하지원과 배두나 주연의 코리아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를 실화로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들의 첫 만남을 전하고 있는데요. 경기 결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결승전 하이라이트 잠시 감상하시죠.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결승전 현장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에 나선 유승복 선수 중국을 쉽게 물리치고요. 현정화 선수는 2라운드는 우리의 현정화 선수가 가볍게 제압합니다. 등합형. 하지만 세계 최강 중국의 벽은 높았습니다. 복식에서 패하면서 스코어 2대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나선 유승복 선수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중국의 공격이 빗나가면서 결국 코리아 팀이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가슴벅찬 순간이네요. 코리아 팀이 결성돼서 우승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20년이 다 되도록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문화적 차이도 너무 커서 당연히 선수들 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북한팀이 돌아갈 때 현정화 선수는 리보니 선수에게 자신의 반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 그 시간 속에는 선수들의 땀과 열정 또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까지 있었기에 우리 기억 속에도 깊숙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